음악까지 설렌다 설레. 그런데. 와 완전 달라졌네. 이 롤라를 딱 신는 순간부터 아우 갑자기 겨울연복은 또 어디서 구하겠대요. 진짜 신난다. 아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데. 저렇게 아쉬워해 또. 진짜. 그러지 마요. 대놓고 또 얘기해. 어머머. 귀여워라. 오늘 셀러문이네요. 오늘 의상이 다들 좋아요. 네. 어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? 예. 박상원 아나운서가 굉장히 좀 아유. 운동신경이 잘해요. 팔꿈치 그리고 이제 거니까? 그 치마 밑에 체육복을 입어봤다는 거 좀 놀아봤다는 거 그렇죠. 야 이렇게 좋군요 요즘. 야. 정년 3년 남은 선배와 입사 3년 된 후배와의 동생이모 체험기 아무튼 동해. 아직도 안 맞아 아직도 안 맞아. 이해 좀 해주세요. 호흡이 안 맞네요. 그렇군요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불안하게 흔들리세요? 아,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 네, 어디죠? 우리가 80년대 우리가 학창시절 때 즐겨 찾았던 추억의 장소 바로 롤라 스케이트장에 왔습니다. 이야 어디 있어? 와 누가 어지러워 서서 야 이게 아 관절 다친 큰일 났는데 아니 타보셨다면서요 학창시절에 그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. 아, 오늘 큰일 나겠는데요? 뭐 움직이지 한 40년 전이죠? 야 또 어디 들어가냐 이리와 이거 신났네 신났어 얘가 지금 아 오늘 제가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 근데 어르신, 괜찮으세요 선배님? 쓰기조차도 힘들어. 아니 선배님 벌써 땀이 이렇게 흔들시면 어떡해요. 아까는 관절이 안 보더니 내 허리까지도 원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.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교복도 입고 왔잖아요 오늘. 오늘 그래 저희들 옷도 그 롤러스케이트장에 어울리는 교복을 입었습니다. 아 이렇게 이야. 레트로하게 네. 너무 신납니다. 성훈 씨 그 세라복이야 세라복 옛날에 아, 학생들이 네. 입던 거. 제가 그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 맞아. 미안해 솔직히. 닮았어. 똑같아. 네 더 예뻐요. 되게 어울린다. 그렇죠. 제가 모든 걸 소화합니다. 와. 근데 선배님은 겨울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이게 무슨 옷인지 몰라요? 약간 감옥에서. 감옥? 자 보세요. 이게 좀 옷에 너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나 이봐. 어 낙하산. 그렇지. 이게 바로 교련복이라 해갖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. 94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교련 과목 군사 훈련을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네, 그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교련복입니다. 추억의 교련복. 예. 근데 야, 롤라장의 교련복을 입고 가진 않았을 텐데. 가고 있어. 오. 아니 근데 걸어가시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. 오, 아니 성훈 씨는 처음 오신 사람. 역시 마이크 운동신경이 타고 있어. 아, 카메라군요. 그럼 잘 가고 있잖아, 봐.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요. 그럼.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. 아니, 이용훈 PD님은 안 타보셨나 봐요, 옛날에. 그러니까. 야, 한 바퀴 돌았는데. 이게 또 오랜만에 땀이 파죽같이 흐르고.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. 아니, 이게 뭐 30년, 40년 전일 수 있으니까. 근데 저게 자전거랑 비슷해서 한 번 배워놓으면 40년 후에도 잘 탈 수 있거든요. 제가 볼 때 성훈 씨는 스케이트를 못 탔나 봐요. 배울 때 제대로 못 배웠어요. 내가 볼 때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. 자, 천천히. 아, 너무 꺼구정하다. 먼저 갑니다. 저거 진짜 몸에 힘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안 나셨나 몰라. 다음날 이게 자고 일어나면 몸대가 다 쑤시죠. 잘 타네. 야, 순식간에 익히네. 아, 저는 이거 롤러 어렵더라고요. 네. 아, 제가 왕년에 스케이트를 좀. 잘 탄다. 이거 봐, 스케이트를 탔다니까요. 아, 이러니까 잘 타는 거야. 원리가 비슷하니까. 어, 카메라. 네, 넘어졌다. 괜찮아. 방송 살렸다. 아, 그래도. 그래도 같이 모델을 하고 있어서 앉는다더니 많이 웃으시는데요. 저렇게 다치면 예, 아플 텐데. 아 근데 되게 세게 넘어졌어요. 아니, 네. 아이고 저봐 다쳤다. 아이고. 아이고야. 아프겠다. 아이고. 진짜 순간적으로 놓친 거예요. 저 보호대 꼭 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? 하실 때. 그지고. 큰일 나요 진짜. 어디 안 아파? 아이 걱정해 주는 척하지 마세요. 아니 카메라가 있어서 말도 못 하고 있어 지금. 아이고 저봐 다쳤다 해줘.
아이고 아프겠다. 야, 좀 걱정이 안 잡은 것 같은데. 야, 너무 잘 타니까 부러우셨던 거지. 그래. 정말. 아유, 불급을 또. 이 봐봐. 어? 비록 비틀비틀 가지만 자빠지지 않아. 어? 아, 진행하니 또 열심히 해야죠. 오뚜기처럼 타는 거야. 오뚜기처럼 이봐 잘 가잖아. 근데 훈뚜기. 왜 이렇게 안 타지? 오, 신기하네. 와. 자, 이제 좀 감이 올랐어요. 박성훈 선수 달리고 있습니다. 아, 박성훈 아나운서 확실히 운동 신경이 있어요. 잘 타네요. 감독님, 오늘 고생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아, 감독님도 혹시 편한 촬영 감독님도 지금 타고 있나? 타고 있나요? 이런 촬영도 있다. 걷고 있나? 이거 아, 걷고 있군요. 감독님이 걷고 있군요. 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. 야, 마치 타듯이 찍고 있네요. 열심히 야, 뛰고 있군요. 같이 가요! 야! 아, 못 쫓아가. 선배님, 어? 같이 가요. 어? 야, 아이고. 아. 와, 한두 바퀴 돌고 사니까. 무슨 국가대표처럼 흘리신 거 어떡해. 내가 모태범이 된 거야. 진짜 땀 많이 흘리네요. 야, 닮으셨다. 근데 롤러코스터 쭉 하고 내려온 느낌이야. 이게. 선배님 추억의 장소라고 알고 왔는데 제가 더 열심히 즐기는 거 같은데. 그러니까. 어, 오, 너 정말 잘 탄다. 아, 그죠, 그죠. 야, 내가 뒤에서 보니까 너 세일러문이 구름 타고 휙 날아가듯이 휙 이래가네. 와,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막 나고 어, 온몸이 찌릿찌릿한 게. 그만 탈까요? 아니야. 아, 그만 타죠. 얼굴에 도전. 관절도 안 좋으신데. 어허, 네 모르지. 롤러스케이트 이게 이 관절에 좋은 거야. 오, 어. 진짜요? 네, 관절, 여기 허벅지 대퇴근. 오, 어? 그럼 저희 뭐 대결 한번 할까요? 대결. 대결? 되게 좋아한다. 어? 뭐? 받아주겠습니까? 뭐? 승자의 여유입니까? 안 받아주네? 아, 대결 좋죠. 우리 뭐 대결 좋아해. 아, 이렇게 되면 두 바퀴가 유리하지 않나? 그러게 말이에요. 아. 성훈 씨한테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탁구를 졌기 때문에 꼭 이해되거든요. 아, 넘어질까 봐. 저는 그래도 박성훈 아나운서를 선택하겠습니다. 아, 그럼 넘어질 것 같은데 무리하면. 자, 과연 이영훈 국장님과 박성훈 아나운서. 박성훈 아나운서 대 이영훈 국장님. 성훈 씨 앞서갑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그래도 두 바퀴가 빠를 것 같아. 벌써 한 바퀴 돌았어요, 벌써. 아, 이렇게 되면 몰라요. 이영훈 국장님 멈추셨는데요. 야, 나 돌아온 두 바퀴다. 네. 저거 일어나는 것도 힘들거든요. 예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예, 같이 가야지. 예. 예. 미안해. 아이고야. 진짜 세 바퀴 먼저 돈 거야? 아, 대단하다. 박수 이겼는데. 아깝다. 아이고. 아, 간발이 차가졌다. 아, 살이 많이 난 것 같은데. 잘할 수 있어. 승리는 나이가. 뭐, 커피 내기인가요? 그러게요. 뭐죠? 뮤직비디오. 아, 그렇죠. 음료수 내기까지. 아, 간식 타임. 괜찮으세요? 아니, 사우나 오셨어요? 땀 범벅이다. 저 한 두세 바퀴 돌고 나니까. 와, 그 저렇게. 빠릇빠릇한 10대 청소년이. 내일 모레 60줄 되겠다, 나이가. 와.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, 파김치라는 말이 딱 적당한. 괜찮아요. 글쎄, 막, 살이 빠졌어. 강제 다이어트.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아, 네, 기분 좋게 잘 타더라. 네, 저는. 아이, 모르겠지. 야, 이거 저 연탄불에 이렇게 슉슉슉 구워서 먹는 거 아니야, 이거? 쫀득이죠, 쫀득이. 네.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. 사탕이지? 좀 빨아 먹는 거. 야, 이거 저 어릴 때도 있었는데, 저거. 완전 레트로. 제 옛날에 진짜 초등학생 때인가? 이거 진짜 좋아요. 저는 어렸을 때 눈깔 사탕이라고 했어요. 아, 이거를 하고 아까 셀러문을 했었어야 되는데. 근데 저거 나중에 먹다 보면 여기 다 찐득찐득해져. 그렇죠, 그렇죠. 그 우리 딸내미하고 똑같네. 같은 세대니까요. 야, 예전에 진짜 유명했지. 야, 친구 아닙니까? 여기 보면 이제 그 교복 입고 고등학생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쫙 여학생하고 막 타잖아. 우리 시대에 똑같거든. 우리 옷도 봐봐, 이봐, 이 결혼복. 야, 참 이거 입고. 아, 오늘 훈련 제대로 하셨네요. 진짜. 그렇지, 오늘 땀 뻘뻘 흘렸잖아. 원래 교복 입고 가서 롤러장 스케이트, 저기 화장실에서 사복 입고 타고 그랬는데. 아, 갈아입고 스케이트를 타고.
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, 솔직히. 왜냐면 제가 롤러스케이트장을 처음 와봤는데. 그렇겠다. 남자친구랑 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. 남자친구를 계속하네요. 뭐, 가세요는 안타깝네. 가족들끼리 같이 와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남자친구가 오시다 그래도 가족들하고 온다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해. 아니, 그렇게 왔네, 왔는데 도와주세요. 그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나는 이제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. 그런데 이렇게 우리 울산에 이런 공간이 아직 있다는 게 야 정말 반갑고 성은 씨 말대로 가족끼리 오면 이렇게 세대를 극복할 이해한다 그럴까 뭐 그런 나는 공간이 돼서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. 선배님 말씀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퇴근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아무튼 동행 퇴근 집에 가자.